근데 정확히 이런 영상 보는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알아?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야.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야. 1,000만 원 모으는 거 힘들어. 1,000만 원 버는 거 쉬워. 1억 모으는 거 힘들어. 1억 버는 거 조금만 노력하면 쉬워. 그러면 저희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 증명된 투자 방법은? 자, 이번 영상 월급 200으로 1억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자,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선 월 200으로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럴 거야, 아마도. 내가 세후 월 200을 받는데, 집세가 이 정도고, 식사값이 이 정도고, 교통비가 이 정도고, 차가 있다면 차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데이트 비용은 매달 얼마씩 나가고,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20, 30만 원 남으면 많이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도 다음 계산이 들어갈 거야. 월 30만 원씩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기를 두드려보잖아? 30만 원을 꼬박꼬박 모은다는 가정하에 23년이 걸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30만 원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매달 모을 시에 1억이라는 돈이 모이는데, 물론 그 23년 동안 내 커리어도 올라가서 연봉도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1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을 거야. 그런데 뭐 만약에 모으기만 했다고 해봐. 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모으기만 한 사람은 모으는 걸 잘하기 때문에 1억을 모았어도 그 1억을 쓰는 방법을 몰라.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 1억을 10억으로 불리는 방법도 몰라. 자, 그렇게 23년 동안 1억을 모았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란 말이지. 23년 만에 이제 그 1억을 어떻게든 써보겠다 하고 쓸때그 1억을 전부 다 날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 23년 동안 모은 1억이 날라갔어. 그럼 또 어떡할 건데? 또 1억 23년 동안 모을 거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부를 욕하고 정치인을 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게 사회 탓이다, 국가 탓이다. 똑같은 사회와 똑같은 국가 안에 사는데도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사는데 말이지. 월 200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첫 번째는 모으지 않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모은다는 그 단어, 관념 자체를 버려야 돼. 그리고 1억을 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연 1억이든 월 1억이든 벌 생각을 하는 게 빠르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너가 어떻게든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서 23년 동안 3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으는 게 쉬울까? 연 1억 혹은 월 1억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게 쉬울까? 방법을 찾는 게 쉽게 느껴지거든? 왜냐면 2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동시에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도 일을 하면서 진급을 할 거고, 진급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돈을 저금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그지? 생각해 보면, 글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23년 동안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사람과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한 사람들, 1,000명씩 두고 평균적으로 모인 자산을 봐보자.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지? 당연히 23년 동안 그지? 버는 거에 집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2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자산 1억이 된 사람들과 23년 동안 버는 거에 집중을 해서 1억을 만든 사람들, 수를 비교해보자. 누가 훨씬 더 많을까? 23년 동안 1억 이상 번 사람들? 수십만 명일 거야. 23년 동안 월급 모아서 1억 만든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럼 그 통계가 말해주는 거야. 모으는 것보다 버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쉽다는 건 훨씬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원칙이야. 모을 생각 말고 벌 생각을 해야 돼. 형제들이, 직장 상사들이,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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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그럼 정신 차리고 이거 하나만 봐봐. 그 사람들이 수백억대 자산가인지 사업가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라고. 이 사람들이 매달 월 억단위씩 버는 사람들인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반대로 가야지. 1,000만 원 모으는 거 힘들어. 1,000만 원 버는 거 쉬워. 1억 모으는 거 힘들어. 1억 버는 거 조금만 노력하면 쉬워. 10억 모으는 거 불가능해. 10억 버는 거 가능해. 버는 건 10억, 100억, 1000억 다 가능해.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아, 그래요. 일반 사람들한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버는 게 유리한 건 이젠 알겠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어떻게 연 1억, 월 1억을 버느냐? 그게 질문이 되겠지. 돈 버는 방법은 무한대다. 사람이 종류도 무한대야. 사람이 특성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선형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어.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 내가 말하는 방법은 월급 2, 300을 버는 사람들이든
애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는 주부든 돈이 없는 학생이든 간에 전부 다 해당돼. 모두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매달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 남는 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매달 10만 원, 30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학생이어도 이건 용돈을 받을 수 있잖아. 편의점 알바라도 할 수 있고 월급 2,300 받는 사람이어도 2,30만 원 정도는 남겨둘 수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건 사람이란 말이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최저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증명된 투자 방법은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야.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내가 지식, 지혜와 경험으로 가득 찼다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잃어도 다시 돈을 벌 수 있어. 왜? 내가 돈을 버는 기계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이 앞에 있어도 자기가 돈을 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날아가는 순간 이 사람도 종이쪼가리가 되는 거야. 돈을 버는 자판기가 내가 된다면 돈을 아무리 잃어도 상관이 없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무너져본 사람들이 다시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자산이야. 인간이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월급 200을 받든 300을 받든 500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혹은 시간이 없는 주부든 돈이 적은 학생이든 간에 매달 최소한 적어도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버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지식에 투자를 해.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무한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하는 법, 포토샵 하는 법, 번역하는 법, 글 쓰는 법, 전자책으로 수익 내는 법, 페이스북 마케팅 하는 법,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는 법, 셀 수 없이 많잖아. 많지.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 그리고 각 분야마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 직접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는 법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볼 수 있고, 더 심화된 내용의 코스를 들 수 있고,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직접 세미나에 갈 수도 있어. 1대1 코칭을 받을 수도 있어. 멘토를 가질 수도 있고, 워크숍에 갈 수도 있어. 그런 거에 돈을 투자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게 없어. 그래, 좋아하는 게 없겠지. 왜냐면 인생 동안 뭐 시도해본 게 없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뭘 싫어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야 이것도 해봤는데 별로고 저것도 해봤는데 별로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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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좋아하는 거야. 봐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당연히 잘하는 게 없겠지. 본인 스스로한테 투자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는 돈을 내 자신을 돈을 버는 자판기로 만드는 데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찾을 수 있어. 양쪽을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지. 가만히 앉아만 있어놓고 난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난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난 뭘 잘하는지 몰라요 라는 질문은 맞지 않다는 거지? 당연한 거지. 세상에 그 어떤 스포츠 선수가 코치 없이 금메달을 따. 뭐 한두 명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해. 그 사람도 유튜브로 배웠대. 하지만 99.9%의 경기를 봐봐. 손흥민한테는 아버지가 있었잖아. 맞아. 김연아한테도 어머니가 있었고, 코치도 있었고,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전부 다 코치가 있고 멘토가 있잖아. 맞아. 세계 정상 위에 오른 사람 중에 멘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누군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그대로 내 스스로한테 흡수해서 50년이 걸릴 일을 10년 만에 해내는 거야. 봐봐, 내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지 않았다? 매달 30만 원이라는 그 코딱지 같은 돈으로 23년 동안 1억을 모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한테 투자함으로써 10년도 안 걸릴 거야. 진짜 5년 아니면 내가 연 1억, 월 1억 버는 능력을 가진 자판기가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잖아. 맞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매달 1억씩 버는 돈, 혹여나 내가 실수를 해서 다 잃었어. 상관없어. 나는 자판기잖아. 다시 만들 수 있잖아, 그 돈을. 투자의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지. 비트코인처럼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봤어. 전자책을 찾아보고 구매해보고 다운받아서 전자책을 통해 배운 경험이 생기잖아. 그 사람은 나중에 전자책을 쓸 수 있어, 그 경험으로 인해. 내가 1대1 멘토 코치를 뭐 받았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1대 멘토 코칭을 할 수가 있어. 마케팅 강의를 받아본 사람은 마케팅 강의를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내가 모텔만 다녀봤는데 어떻게 호텔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동네 국밥집만 다녔는데 어떻게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해 볼 수 있냔 말이야. 돈을 써본 사람이 자기가 돈을 써본 분야에서 돈을 만들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돈은 안 쓰고 아껴. 돈을 안 쓰고 아꼈는데 도대체 무슨 경험에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말하고 싶어. 너가 아까 그 질문을 했잖아. 부자들 중에서도 돈을 아껴야 된다를 강요하는 부자들이 있지 않냐고. 근데 반면에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모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당연히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정해진 방법은 없고, 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부풀리는 능력, 모으는 능력, 절약하는 능력, 모든 게 두루두루 필요하긴 해.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단 말이지. 돈을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부자들을 우리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자. 보통 어떤 부자들이 돈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 보통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물 부자들을 보잖아? 다 젊어도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봐봐. 맞아. 정말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정확히 이런 영상 보는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알아?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야.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야. 모은다가 아니라? 모은다가 아니라 모으는 거였으면 영상 보고 바뀌어야 돼. 10억 모을 수 있어.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진짜 모을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60년 동안 10억 모으는 거 원하는 사람 있을까? 없어. 없어. 요즘 사람들은 20대의 람보르기니 타고 싶어해. 맞아. 30대의 요트 타고 싶어해. 40대에 은퇴하고 싶어해. 그게 인생이지. 돈만 있으면 뭐가 인생이겠어. 80대에 휠체어 타는 나이에 페라리 타면 감성 없잖아. 맞아.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지 요즘은. 봐봐.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할게. 50대부터 7, 80대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돈을 모으는 걸 강조해. 그런데 신흥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없다? 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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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야.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힘들었던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과 조금 여유가 생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내 의견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거 같아. 지금 50대, 80대이신 분들, 그분들이 20, 30대일 때 생각을 해보자. 유튜버가 있었어? 없었어. 아. 전자책이 있었어? 없었지. 뭐 밀리언웨어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이걸 했는지, 마케팅을 했는지, 뭐 장사의 신, 백종원 이런 거 있었어? 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달랐지. 접근성이 없었어. 코스를 판매하는 코스 판매 산업조차도 없었어. 맞아. 멘토십이 없었다고. 근데 봐봐. 20, 30년 전에 있잖아. 대한민국에 멘토십? 그딴 거 없었어. 이제 퍼지기 시작했잖아. 미국 봐봐. 미국은 50년 전부터 멘토십이 있었지. 멘토십이 있었어. 어, 맞아.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마인드의 힘, 잠재의식의 힘 이런 것부터 해서 코스,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게 엄청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본인들의 그 시크릿을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 일찍 이렇게 세습을 한 느낌이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도 돈을 벌면서 맞아.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한 거네, 비법을. 그치? 정주영 회장님이 뭐 유튜브에서 손가락 방법 쳐가지고 마인드셋의 중요성 이런 거 쳐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셨겠냐고. 자, 다시 포인트로 돌아올게. 그 당시에는 정보의 접근성이 차원이 달랐어. 뭐 어디서 배울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성공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 어딘가에 취직을 해. 그 취직한 데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수십 년 동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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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거야. 그렇게 4, 5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뭐를 했을까? 돈을 모았겠지. 돈을 모은 거야. 30, 40년, 50년 지혜와 경험을 쌓고 돈을 모으면서 어깨 넘어 배운 것들을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한 거야.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미친 듯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다 나왔겠지. 그런데 그분들은 봐봐. 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생고생 하시면서 부자가 됐잖아. 그 당시에는 20, 30대에 람보르기니 타고 그런 게 힘들었다고. 너무 부자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자기가 직접 수십 년 동안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다시 일어서 본 다음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실행을 해봐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세대였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땐 당연히 돈을 모으는 게 맞는 거야. 돈 모으는 거 중요해. 현장 나가서 일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진리라는 건 없다. 왠지 알아? 세대가 변하니까. 세대는 변해. 우주는 변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변화뿐이야. 항상 변화가 있다라는 그 한 문장 빼고는 세상의 모든 건 변하고 있어. 예전의 진리였던 건 지금의 진리가 아니었어. 반대로 예전의 진리가 아니었던 게 지금 진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회장님들은 그 당시 돈 모으면서 부자가 뭐 됐겠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있어. 무료건 유료건 간에 접근하기 쉽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그렇기 때문에 백만 장자 된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다 그거잖아. 지금이 부자 되기 제일 쉬운 시대라고.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쉬운 시대라고. 내가 뷔페를 갔어. 배가 안 불러.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나 내가 안 먹은 거잖아. 어 맞지. 인터넷엔 다 있어.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니라? 그럼 내 잘못이야.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21세기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그 극대화는 적은 돈으로도 뭐 수천만 원 내라는 거 아니잖아. 정말 매달 10만 원, 30만 원 되는 그 적은 돈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 직접 몇 년 동안 겪으면서 깨지면서 배운 그 지식과 지혜들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흡수를 해보란 말이야. 그렇게 흡수만 한다고 될까? 아니지. 당연히 그 지식을 흡수를 하고 내가 실행을 해서 경험을 하면서 지혜가 되고 그 추상적인 지혜를 다시 지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내가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다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든 간에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면 된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번 썸네일이나 제목은 페이크인 거지. 월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모으지 않고 버는 거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1억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최소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그 돈을 매달 자기 자신에게 지식을 살찌우는데 투자를 해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VIP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 바이!